네,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거듭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과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비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진리도 복도 생명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답이 아닌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정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이신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답이신 그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면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셨죠?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월화수는 내 애인하고 목금토는 저 사람 애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준 만큼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는 이 말씀은 자 이렇게 두 개를 놨으니까 어디 한번 잘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라, 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성실함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요구를 해도 마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자 여기 축복과 저주를 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지금 냉정한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지금 부모님의 설득인 것입니다. 이 설득을 지금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것이죠. 저주받을 곳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발 불순종해서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복주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오셨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금 끌고 오신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자리가 이제 와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봐서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기에는 이미 베푸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구에 선 이 자리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복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지금 이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자리조차 하나님이 끌고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된 자리를 누리고 가꾸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양자택일을 강요해가지고 잘못 선택하면은 너네는 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이 경고의 의도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고 대신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를 맞는다는 것은 매를 때린다는 것은 고치겠다는 것이지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매도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서 57장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진심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근간은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을 준 것이 난데 설마 내가 너희를 저주로 파멸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 오냐오냐 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최대치가 있다면 그 징계의 최대치는 우리 존재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갱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과 작정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갱생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시작점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제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비참하고 못난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그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못나도 내 새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관계로 묶여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관계에 속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잘못했을 때 고치라고 매질을 하시거나 꾸중을 하시거나 크게 노하시기는 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거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잖아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철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겠죠. 못난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철없는 신앙을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오셨다면은 우리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고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양자택일 요청은 우리에게 지금 거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명령을 들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저주만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면 그때는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화내고 반발하는 식의 신앙의 흔들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낭비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양자택일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는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게 될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뜻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땅한 쉐마의 명령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복을 받은 자, 그리고 보호를 받는 자,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랑의 특권을 정당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타협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앙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바라학교와 동안클럽 사역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기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팀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